안녕하세요. 솜뜨개 천쌤이에요. 오늘 준비한 뜨개 소품은 빨간 사과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재료를 소개할게요. 솜, 빨간색 실, 갈색 실, 초록색 실 또는 연두색 실 준비해 주세요. 돗바늘, 코바늘 5호, 가위 준비해 주시면 돼요. 그럼 저와 함께 예쁜 빨간 사과를 만들어 봐요. 실을 감아 동그란 원을 만들어 주세요. 교차되는 이 부분은 엄지와 중지로 꼭 잡아주세요. 원 안에 코바늘 넣고 실을 감아서 빼주세요. 다시 한번 실을 감아서 빼주세요. 사슬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원 안에 짧은뜨기 6코 해줄 거예요. 코바늘 넣고 실을 감아 가져와 하나 두 가닥이 됐죠? 실을 감아서 두 가닥을 통과시켜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V자 모양의 짧은뜨기 한 코가 만들어졌어요. 반복해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이 짧은 실은 쭉 잡아당겨 주세요. 첫 번째 코에 코바늘 넣고 실을 바로 빼뜨기 해주세요. 1단이 완성이 됐어요. 이번 2단은 각 코마다 짧은뜨기 두 코씩 늘려서 총 12코를 만들어 줄 거예요. 기둥코 사슬 하나, 제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첫 번째 코를 표시해 주세요. 다시 한번 제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더 해 주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리고 첫 번째 코에 코바늘 넣고 바로 빼뜨기 해주세요. 이번 3단은 하나, 둘, 하나, 둘 코를 늘려서 총 18코를 만들어 줄 거예요. 기둥코 사슬 하나, 제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첫 번째 코를 표시해 주세요. 두 번째 짧은뜨기 제자리에 두 개. 하나,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두 개. 그 다음 코에 하나, 둘, 하나, 둘, 반복해서 마지막 짧은뜨기 두 코 해주세요. 첫 번째 코에 코바늘 넣고 바로 빼뜨기 해주세요. 이번 4단은 하나, 둘, 세 번째에 코를 늘려서 총 24코를 만들어 줄 거예요. 기둥코 사슬 하나, 제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첫 번째 코를 표시해 주세요. 둘, 세 번째에 짧은뜨기 두 개. 하나, 둘, 세 번째에 짧은뜨기 두 개. 하나, 둘, 세 번째에 짧은뜨기 두 개. 반복해서 마지막 짧은뜨기 두 코 해주세요. 첫 번째 코에 코바늘 넣고 바로 빼뜨기 해주세요. 이번 5단은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코를 늘려서 총 30코를 만들어 줄 거예요. 기둥코 사슬 하나, 제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첫 번째 코를 표시해 주세요. 둘, 셋, 네 번째 짧은뜨기 두 개. 하나, 둘, 셋, 네 번째 짧은뜨기 두 개. 하나, 둘, 셋,
네 번째 짧은뜨기 두 개. 반복해서. 마지막 짧은뜨기 두개 해주세요. 첫 번째 코에 코바늘 넣고 바로 빼뜨기 해주세요. 5단까지 완성이 됐어요. 여기 살짝 돌려보시면 짧은 실이 있죠? 이쪽이 안쪽이에요. 지금 뜨고 있는 곳이 바깥쪽이에요. 모양이 커졌잖아요. 바늘 접은 상태에서 뜨시면 편하게 뜨실 수 있어요. 이번 6단부터 10단까지는 늘림 없이 단을 올려주시면 돼요. 기둥코 사슬 하나, 제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첫 번째 코를 표시해 주세요. 10단까지 늘림 없이 단만 올려주시면 돼요. 첫 번째 코에 코바늘 넣고 바로 빼뜨기 해주세요. 10단까지 완성이 됐어요. 이번 11단은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코줄임을 해줄 거예요. 기둥코 사슬 하나, 제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첫 번째 코를 표시해 주세요. 둘, 셋. 네 번째 코줄임. 코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 다음 코에 코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서 하나, 둘, 세 가닥이 됐죠? 실을 감아서 세 가닥을 통과시켜 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코줄임. 코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 다음 코에 코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서 하나, 둘, 세 가닥이 됐죠? 실을 감아서 한꺼번에 쭉 빼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코줄임. 코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 다음 코에 코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서 하나, 둘, 세 가닥이 됐죠? 실을 감아서 한꺼번에 쭉 빼주세요. 반복해서. 마지막 코줄임 해주세요. 첫 번째 코에 코바늘 넣고 바로 빼뜨기 해주세요. 이번 12단도 하나, 둘, 세 번째 코줄임을 해주시면 돼요. 기둥코 사슬 하나, 제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첫 번째 코를 표시해주세요. 둘, 세 번째 코줄임. 코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 다음 코에 코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서 하나, 둘, 세 가닥이 됐죠? 실을 감아 한꺼번에 쭉 빼주세요. 하나, 둘, 세 번째 코줄임. 코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 다음 코에 코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서 세 가닥을 쭉 빼주세요. 하나, 둘, 세 번째 코줄임. 반복해서.
첫 번째 코에 코바늘 넣고 바로 빼뜨기 해주세요. 자, 이번 13단은 하나, 둘, 하나, 둘 코주림을 해줄 거예요. 기둥코 사슬 하나, 제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첫 번째 코를 표시해주세요. 두 번째 코주림, 코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 다음 코에 코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서 세 가닥을 쭉 빼주세요. 하나, 두 번째 코주림. 자, 마지막 코주림 해주세요. 첫 번째 코에 코바늘 넣고 바로 빼뜨기 해주세요. 자, 여기에 솜을 넣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코바늘에 걸려진 실을 쭉 잡아당겨주세요. 솜을 넣을 때이 실이 같이 들어가지 않게 잡고 솜을 넣어주시면 돼요. 실에 코바늘을 걸고 쭉 잡아당겨주세요. 실을 잡은 상태에서 솜이 튀어나오면요, 이 중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르면서 이제 뜨시면 돼요. 자, 이번 14단은 두 코씩 코주림을 해줄 거예요. 기둥코 사슬 하나, 제자리에 코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 다음 코에 코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서 세 가닥을 쭉 빼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코를 표시해주세요. 다음 코에 코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서, 그 다음 코에 코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 세 가닥을 쭉 빼주세요. 반복해서 코주림을 해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 코주림 했어요. 자, 여기 첫 번째 코에 코바늘 넣고 바로 빼뜨기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 끝부분은 돗바늘로 마무리 해볼게요. 실을 잘라서 쭉 빼주세요. 돗바늘에 실을 걸어서, 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코가 남았어요. 이 여섯 코 바깥실 한 가닥에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쭉 잡아당겨 주세요. 자, 남은 실은 여기 가운데에 바늘을 찔러서 아무 곳이나 통과시켜 주세요. 다시 옆으로 가서 남은 실을 마저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빨간 사과는 완성이 됐어요. 이번에는 여기 사각꼭지를 만들어 볼게요. 갈색 실을 준비해 주세요. 실을 감아서 엄지와 중지로 꼭 잡아주세요. 자, 여기 밑에 부분은 나중에 꿰매줘야 되니까요. 실을 좀 여유 있게 남겨주세요. 코바늘을 실 밑으로 놓고 왼쪽으로 한 바퀴 돌려주세요. 그리고 교차되는 부분은 엄지와 중지로 잡아주세요. 실을 감아서 한번 빼주세요. 그리고 이 짧은 실 있죠? 남은 실을 살짝 잡아당겨주세요. 그럼 여기에 매듭이 생겼어요. 이 매듭 부분을 잡고 사슬 7코를 해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코. 여섯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쭉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코바늘 넣고 실을 바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자, 여기 이제 다 완성됐어요. 이 부분도 꿰매줄 거니까요. 실을 잘라주세요. 쭉 잡아당겨서
준비해 주시면 돼요. 나뭇잎을 만들어 볼 거예요. 실을 감아서 엄지와 중지로 잡아주세요. 코바늘을 실 밑으로 놓고 왼쪽으로 한 바퀴 돌려주세요. 교차되는 부분은 엄지와 중지로 잡고 실을 감아서 한번 빼주세요. 그리고 짧은 실을 살짝 잡아당겨주세요. 그럼 매듭이 생겼죠? 사슬 7코를 해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세요. 그 다음 코에는 긴뜨기예요. 실을 감아서 코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 하나, 둘, 세 가닥을 한꺼번에 쭉 빼주세요. 그 다음 코에도 긴뜨기. 그 다음 코에도 긴뜨기. 그 다음 코에도 긴뜨기. 자, 마지막 코에는 짧은뜨기 해주세요. 자, 여기서 사슬 두 개 해주세요. 하나, 둘. 첫 번째에 바로 빼뜨기 해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짧은뜨기 있죠? 여기 코에 코바늘 넣고, 자, 이 짧은 실을 감추면서 같이 떠볼게요. 여기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코에는 긴뜨기. 자, 그 다음 코에도 긴뜨기. 그 다음 코에도 긴뜨기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코에도 긴뜨기. 자, 마지막 코에는 짧은뜨기 하나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처음 코에 들어가서 바로 빼뜨기 하나 해주세요. 그러면 예쁜 나뭇잎이 완성이 됐어요. 꿰매줘야 되니까요. 실을 여유있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쭉 빼주세요. 자, 먼저 꼭지부터 달아볼게요. 실을 걸어서 마무리한 곳이 밑에 쪽으로 갈 거예요. 여기 처음에 예쁘게 만든 매직링 자리가요. 여기가 꼭지랑 나뭇잎이 달릴 곳이에요. 매직링 가운데에 돗바늘 넣고 아무 곳이나 실을 빼주세요. 다시 한번 제자리에 들어가서 매직링 자리로 가운데로 들어와서 들어와서 아무 곳이나 바늘을 이렇게 나와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머지 실도 돗바늘을 끼워서 가운데로 들어와서 아무 곳이나 나와주세요. 자, 다시 한번 제자리 들어가서 가운데로 나와서 자, 꼭지 부분 끝부분을 바늘로 찔러서 자, 가운데로 들어가서 여기 지금 실 있죠? 나와 있는 실 쪽으로 바늘을 빼주세요. 자, 그리고 이 두 실을 묶어주세요. 한번 두 번. 그리고 잘라서 코바늘로 안으로 쏙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 꼭지가 튼튼하게 달렸어요. 이번에는 나뭇잎을 한번 달아볼게요. 돗바늘을 끼워서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직링 가운데 있죠? 여기 가운데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마무리한 끝 가운데 쪽으로 바늘을 통과시켜주세요. 쭉 나와주세요. 자, 다시 가운데로 들어와서 나뭇잎 가운데 쪽으로 바늘을 이렇게 빼주세요. 자, 이 사과 밑부분이 좀 들어가 있죠? 이렇게 살짝 잡아당기면 이렇게 들어가요. 자, 나뭇잎 끝쪽을 찔러서 다시 가운데로 들어가서 이 끝쪽으로 다시 나와주세요.
해가지고 살짝 잡아당겨주세요. 다시 한번 가운데로 들어가서 나뭇잎 쪽으로 다시 나와주세요. 그리고 살짝 잡아당겨주세요. 그러면 여기 들어간 사과 보시면 여기 끝에가 들어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실은 안으로 감춰줄게요. 아무 곳이나 바늘을 이렇게 통과시켜주시면 돼요. 이렇게 모양틀을 잡아주세요. 자, 나뭇잎도 이렇게 뒤로 살짝 펴주세요. 자, 그러면 예쁜 사과가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만든 사과 너무나 예쁘죠? 아이들 소꿉놀이 또는 키링,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너무나 예쁠 것 같아요. 꼭 빨간색 사과가 아니더라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다양한 색실로 알록달록 예쁜 사과를 만들어봐요. 사과 예쁘게 만들어 보시고요. 구독,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뜨개 천쌤이었습니다.